구석구석 전국 여행 돌맛 이 리더 안유진이야. 오늘 MT 같이 놀아보자. 머리 이렇게 들. 힙합 힙합. 미술관가? 미대. 미대생 헌순이야. 안녕. 오늘 MT는 처음이라 좀 설레고 있어. 어머. 아니야, 저 사람 꼭 보는 언니 유지훈 아니야? 윤지훈? 주인인데 윤지훈데? 주인인데 윤지훈데? 안녕하세요. 얘들아, 나는 연영과 선배 가을이야.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 좋아요, 선배님. 어딘가에서 콕 향기가 나. 건축학과 여신 정은이 언니야. 오늘도 잘 부탁해. 야, 저희 선배님인가봐. 뭔가 공부 잘할 것 같아. 완전 어려 보여. 안녕. 야, 왜 유치원생이 연구했어? 안녕. 나는 아이브대 조기파 이서라고 해. 랩을 배우고 있는 리드라고 해. 딤 투 더 리 투 더 주! 호! 완전 멋져. 어우, 다들. 아이브 대학교 방송반 제1회 MT 청춘 낭만 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MT의 성지 춘천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춘천에서 신나는 MT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MT는 청춘 코스와 낭만 코스로 나뉘는데요. 먼저 여러분 뒤로 케이블카 보이세요? 네! 청춘 코스는 케이블카를 탑승하게 되고요. 낭만 코스는 카누 타기를 즐기실 거예요. 어떤 쪽이 더 좋으세요? 저는 또 20살이니까 20살은 청춘이죠. 청춘이요. 아, 연극영화과 하면 보통 청춘이긴 한데. 청춘! 청춘! 네. 청춘! 씁니다, 케이블카. 나도 청춘인데. 청춘이죠. 우리 모두 다 청춘인데. 이번에는 한우 노를 뽑는 거를 통해서 팀을 나눠볼 거예요. 아, 진짜 긴장된다. 제발, 이거 아, 진짜 노를 덮는 거 아니야? 아, 제발. 이번 가보자. 하나, 둘, 셋. 뽑았다.
제발. 나 제발. 어, 좋아. 나 제발. 어, 좋아. 진짜 물에서 하는 그 카누예요? 저 그냥 낭만 해보고 싶긴 한데. 저 그냥 낭만 해보고 싶긴 한데. 어, 나랑 바꾸자. 어, 나랑 바꾸자. 바꿀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어때요?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어때요? 타는 타보고 싶어요. 그럼 바꾸셔도 됩니다.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가자. 끌리는 걸 집어볼게요. 좋아요. 예이. 약간 오케이. 네 운명을 믿겠어. 네 운명을 믿겠어. 이게 뭔가 낭만일 것 같아. 왜 낭만적이게 즐겨보자고. 하나, 둘, 셋.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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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신아. 괜찮아. 진짜 정신아. 괜찮아. 낭만이야. 인생은 낭만이야. 아, 낭만 있게 살자. 청춘 너무 좋다. 좋았어. 역시 인생은 청춘이다. 청춘, 청춘. 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카누 적고 그거 다 너가 적으면 돼. 그래, 야, 우리 알겠지? 알겠어요. 여기서 막내가 너니까. 이렇게 해서 청춘팀은 원영, 이서, 리즈, 낭만팀은 유진, 레이, 가을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 MT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배고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춘천의 대표적인 음식을 먹어볼 건데요. 혹시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닭갈비. 막국수. 막국수. 닭갈비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동을 해서 닭갈비를 먼저 먹으러 가볼게요. 네. 출발. 자, 밥은 그냥 먹게 해주겠지? 복불복이 있을 수도 가보자.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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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 리터 한우 타러 가자. 이제 춘천의 대표 음식 닭갈비를 먹으러 왔는데요. 와! 닭갈비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막국수! 막국수! 치즈! 치즈 퐁듀! 치즈 퐁듀! 볶음밥! 맞습니다. 막국수와 사리죠? 사리! 그래서 저희가 사리를 걸고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MT가 단합을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팀을 나눠서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 팀이 돼서 다 같이 사리를 획득하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원투쓰리 다이브라는 게임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주제에 맞춰서 왼쪽부터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얘기해주시면 돼요. 원투쓰리 다이브. 과일 가게 가면 귤도 있고 포도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네.
아니 두 글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 수많아. 사과. 사과. 체리. 키위. 체리 두 글자가 제일 많은데 과일은? 치즈. 떡. 볶음밥. 막국수. 막국수. 어떡해. 나 잘하고 싶어. 하나라도 더 칠 수 없어. 첫 번째 라운드는 고구마 사리 라운드입니다. 너무 좋아 고구마. 열심히 해야 돼. 나 고구마 좋아. 좋아하는데 고구마. 고구마 사실 괜찮아. 사실 괜찮아. 안 돼요 언니 열심히 해주세요. 안 돼요 언니 열심히 해주세요. 내가 좋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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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편하게. 아 그래 야 마음 편하게 가져야 돼. 편하게 가져야 돼. 자 1라운드 고구마 사리가 걸린 문제는 가수 이름입니다. 그룹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해볼게요. 원투 쓰리 다이브. 뉴뱅에 가면 이 선배님도 있고 이지 선배님도 있고 아이브도 있고 장원영도 있고 태연 선배님도 있고. 벤 선배님도 있고. 연습하고 오신 거 아니죠? 너무 잘하는데? 저희 잘하죠.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 우동사리를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는 신체 부위입니다. 잠시만. 시작! 원, 투, 쓰리, 다이브! 아! 눈도 있고 내 몸을 보면 눈도 있고 어깨도 있고 발바닥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가져가주시면 됩니다. 아, 배불러. 벌써 배불러. 뭐야, 다 하겠는데? 오늘 많이 먹겠다. 폭식하겠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제시어를 생각할 시간에 조금 줄여볼게요. 그래서 제가 바로 노래할 때 넣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미리 안 알려주시고. 아, 무서워. 아, 내가 좋아하는 치즈 퐁듀가 남았는데. 세 번째 라운드는 치즈 퐁듀를 걸고 해볼게요. 아 이거 얻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다이브. 원, 투, 쓰리, 다이브. 동물원에 가면 어디요? 뭐예요? 동물원. 아. 오 잘했어. 아 오 잘했어. 동물원에 가면 아 잠깐만 생각이 안 나. 새도니까. 저부터 해볼게요. 아니야, 자리를 바꿀까? 아, 잠깐만. 잠시만요. 저희 일본인 찬스. 저 한국 사람, 한국어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레이가 앞에 있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바꾸자.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레이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떠올리네, 이게. 나 왜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어. 네, 이거 잘할 수 있어. 똑똑이의 무게. 똑똑똑똑이? 똑똑이. 아, 똑똑이의 무게. 속떡. 아, 똑똑이의 무게. 속떡이의 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원, 투, 쓰리, 다이브. 여름이 오면. 원, 투, 쓰리, 다이브. 여름이 오면. 땀도 나고. 땀도 나고. 수박도 있고. 에어컨 필요하고. 물총 쏴. 물총 쏴. 물총 쏴. 소글사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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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총 쏴. 사지. 카누도 있고 물도 있고.
드릴게요. 물전사 도군이야. 치즈! 치즈 퐁듀! 치즈 퐁듀! 어떡해, 나 잘하고 싶어. 와, 제가 좋아하는 치즈 퐁듀! 감사합니다! 물전사! 이제 네 번째는 떡사리를 걸고. 떡사리 오케이. 떡사리도 마음 편하게 하지. 떡은 괜찮아. 나도 떡은 괜찮아. 떡사리를 걸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다이브. 문방구에 가면 펜도 있고 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공책도 있고. 난 잘 생각이 안 나요. 문방구에 가면 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공책도 있고. 잘 생각이 안 나요. 실패하셔서 저희가 뺄게요. 아니 한 글자가 어려우니까 뭐 있지 하나? 한 글자 뭐 있지? 풀. 이서가 잘하네. 역시 아깝다. Sorry. 아니야 괜찮아. 안 되면 일본어로 말해. 오케이, 그래 오케이. 말하고 우겨. 맞아. 오케이. 그래 말하고 우겨. 다섯 번째 라운드는 볶음밥 사리를 걸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언니 라인들 마무리 원추거든요. 볶음밥 있어야지. 딱 눌러가지고. 있어야 돼. 이번 라운드는 노래 제목 되는 거예요. 시작! 원, 투, 쓰리, 다이브! 노래방에 가면 세! 노래방에 가면 세! 히! 한 글자 뭐가 있어? 한 글자? 한 글자 뭐가 있어? 히! 아 근데 이거 한 번만 더 도전해보면 안 돼요? 뭔가 해보고 싶어. 도전이지? 아니요? 아니요? 네? 볶음밥도 의의를 두고. 야 근데 진짜 뭐라도 말하면 네이버에 찾을 수 있어. 가시죠. 다시 가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다이브!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에 가면 한도 있고 인연도 있고 사랑비도 있고 일레븐도 있고 러브도 있고. 있어. 왜 이렇게 다시 되었어? 꿈도 있고 있을 것 같지 않아? 있어.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가져가시네요. 저게 진짜 마지막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맛볶음 저희가 원래 그냥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셔서 네. 하나씩 걸고 하는데 네. 왕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 돼? 왕복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아까 막국수를 봤어. 난 막국수 너무 좋아. 맞아. 막국수. 좋아해요? 먹어보고 싶어요. 가을 언니야 맛있다 했어요. 춘천은 막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왕복이라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레인 한 번 하고 바로 리즈로 오는 거죠? 레인 한 번만. 아, 난 한 번만 하는데? 1, 2, 3, 3, 2, 1 2, 3, 3, 2, 1 근데 이번에 기출문제예요. 하나, 둘, 셋, 넷! 뮤뱅에 가면 키 선배님도 있고 가을도 있고 케펠러도 있고 안유진도 있고 키 선배님도 있고 가을도 있고 케펠러도 있고 안유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케펠러도 있고 안유진도 있고 리즈도 있고 비 선배님도 있고 리즈도 있고 비 선배님도 있고 B 선배님도 있고 레이도 있고 레이도 있고 레이도 있고 세븐틴도 있고 레이도 있고 세븐틴도 있고
어렵다. 만족이 어렵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비빔막국수는 아, 이제 탈락. 알겠어요. 바이바이. 이제 아, 물이 그래 물이 그래 하나라도 제발 물 물막이지 나도 물 물막 나도 물 우리는 물이지 네 진짜 꼭 성공해야 시작 원 투 쓰리 다이브 시장에 가면 감도 있고 부침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부침개도 있고 어묵도 있고 배도 있고 순대도 있고 삼삼면도 있고 꽈배기도 있고 튀김도 있고 떡도 있고 떡도 삼삼면? 네 삼삼면 삼삼면도 있고 삼삼면? 네 삼삼면 모르세요? 그 기력 회복할 때 먹는 삼산이랑 면을 비빈 면이 있어요 삼삼면 어 익스틱 포크 초록창에 한번 쳐보세요 삼삼면 어 삼삼면 제가 근데 제가 정확히 1년 전에 먹었어요 삼삼면을 있어. 1년 전에 먹었어요 그죠? 삼삼면을 있어. 시장에 팔거든요? 저도 구이처럼 그거 초록창에 한번 쳐보세요 삼삼면 어 삼삼면 강화도 삼삼면이 나온대요. 어, 맞아요. 그거예요. 정답! 네, 정답! 네. 그렇습니다. 삼삼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 왜요? 어, 나 1년 전에 먹었는데? 아, 근데 제가 만들어 가서 시장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핸드메이드 해가지고 먹었었습니다. 그럼 있는데, 그럼 있네. 있는 거네. 레시피 알려주나요? 텍스트로 정리해서 딱 원영이가 넘길 겁니다. 원영 씨가 이제 삼삼면 메뉴를 개발한 것도 편소량이 나와주셔서 개발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축하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가 추가로 음료를 걸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음료 있어야지. 저희가 이번에는 한 계절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 계절에 볼 수 있는 것들 뭐 단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원, 투, 쓰리, 다이브! 가을이 오면 해도 있고 단풍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벌레도 있고 책도 있고 책도 있고 쭈쭈쭈 쭈쭈쭈 뭐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류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있어. 나 괜찮아. 아쉽게 탄산음료는 획득하지 못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획득하실 산이랑 함께 닭갈비 드실 수 있게 요리해 드릴게요. 닭갈비가 진짜 춘천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응. 춘천 하면 진짜 닭갈비야. 꼭 먹어줘야 돼.
우와. 홍규나. 홍규나. 우와. 감사합니다. 닭갈비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니까요.
기차 처음 타봐. 아, 이렇게 타게 될 줄은 몰랐네.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안녕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아이브 노래는? 좋아하는 아이브 노래는 뭔가 왠지 우리 언니들은 11일 것이 데뷔 공연이니까. 저는 11을 골랐는데요. 언니들도 11을 고르겠죠? 첫 번째 가장 좋아하는 아이브 노래는? 왠지 우리 언니들은 11일 것이에요. 왠지 우리 언니들은 11일 것이에요. 어떡하지? 잠시만. 11! 실패! 다른 분은 비즈가 로얄을 적었대요. 로얄. 영어로 써야 되나? 잠시만요. 1번은 땡입니다. 왜요? 텔레파시 부족했나 봐요. 와, 뭐야. 뭐야. 자, 2번 갈게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디저트는? 디저트! 저는 빵 좋아해요, 원래. 아, 근데 다른 애들은 모르겠긴 한데 빵! 빵! 잠깐만. 빵! 제발. 제발! 그림 좀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오!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네, 2번. 지금 가장 먹고 싶은 디저트는? 이게 맞을까? 아, 그러면 저랑 원영 언니가 케이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리즈 언니가 저희를 생각하고 케이크를 뭔가 케이크! 난 땅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물고기였을지도 몰라. 가끔 내 맘에 내 자신과 우리 언니즈잖아. 언니즈. 아, 언니즈. 나 언니. 아, 그러네. 우리 언니즈야. 나 언니라고요. 언니. 왜? 언니. 왜? 우리 퇴근 못하면 언니 때문에. 맞아. 에? 언니가 다 해야 돼. 근데 오늘은 뭔가 우리가 퇴근할 것 그치? 같아. 그치? 나도 느낌이 카노가 지금 필이 왔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케이블카의 멤버들 탑승했다고 합니다. 안녕. 안녕. 집에 못 가요. 야경 봐야 돼요. 얘들아. 오래오래 있어라. 오래오래 즐겼다. 야경 보고 가. 솔직히 아까 너 뽑았을 때 살짝 낭만팀 절망스러웠는데 지금 낭만 생겼어. 낭만적이지. 어, 지금 너무 지금 낭만적이야. 춘천 카누. 잘
잘 맞춰야 돼. 11개 중에 10개는 맞춰야 돼. 당연하지. 청춘팀보다 많이 맞추면 되는 거지? 아. Tell me what you really like. Baby, I can take my time. 아, 무서워. 파이팅! 눈빛도 마주볼 수 없어. 진짜 텔레파시를 해야 된다. 사실 조금 무서워요. 괜찮아. 물에 빠지면 내가 구해줄게. 는 레이가 수영 더 잘함. 맞아요. 여기서 제가 제일 잘해요. 레이가 모두 구해함. 출발. 출발합니다. 착한 후. 출발. Come on, come on.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너무 좋아. 나 지금 완전 좋아. 그러니까 못 때리게 돼. 준비되셨습니까? 집에 가실 준비. 이제 우리 조교야?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 저희는 칼트를 할 수도 야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틀린 사람 여기에 서서. 아, 야, 이 장꾸야. 우리 같이 퇴근해요, 돌박이. 쉬우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 왔다, 돌박이의 선생님들. 왔습니다, 왔습니다. 선생님들! 자, 오십니다, 오십니다. 오, 오십니다. 선생님들. 명반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카누르 타고 계시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너무 여유로운데요. 너무 초조해요. 맞아요. 낭만팀이 와 있는 이곳은 의암을 볼길 여행할 수 있는 한우이고요. 청춘팀은 뒤로 보이는 케이블카에 타고 있습니다. 안녕 얘들아. 그럼 지금부터 퇴근배 11 텔레파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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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아하는 아이브의 노래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들아 믿어. 하나, 둘, 셋.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화이팅. 진짜 잘해보자. 진짜 우리 통하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아이브의 노래는? 오케이. 난 믿는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아, 모르겠어. 얘들아 믿어. 가셨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어, 뭐예요? 지금 뭐 적었어? 아니, 우리 신곡 나오니까 신곡 적었지. 이건 뭐 적었어? 아니, 우리 신곡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언니 데뷔... 그거는 아니잖아. 아니, 언니 데뷔... 그거는 아니잖아. 데뷔가 제일 중요하지. 나는 좋아해. 아무튼 애프터라이크.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제발 이번에 많이 하자. 지금 가장 먹고 싶은 디저트는? 어, 잠깐만.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야, 여름이니까 뭔지 알지? 어. 몰라. 나 그냥 내가 먹고 싶어 쓸 거야. 아, 여름이잖아. 하나. 믿는다. 둘, 셋, 제발. 하나. 믿는다. 둘, 셋, 제발. 하나, 셋, 제발. 야, 이거 하나하나의 심장떨려. 그러니까요. 퇴근, 퇴근. 퇴근, 퇴근. 세 번째 문제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네, 네. 오. 엔딩 요정 대 도입부 요정. 아. 네. 자, 하나, 둘, 셋. 엔딩, 엔딩. 자,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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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요정이지. 역시 아이돌 엔딩이야. 맞아, 아이브는 엔딩이야. 아이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넷! 마라탕! 마라탕! 아! 네 번째 문제 실패! 잠깐, 타코는 뭔데? 야, 무슨 타코야! 타코 좋아했잖아요. 타코.
저희는 360도 타코를 먹어요. 타코 진짜. 6개월 되긴 했는데. 괜찮아. 번째 문제도 두 개 중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상대 바다.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뭐? 평소. 하나, 둘, 셋.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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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틀릴 수 없어요. 성공. 몇 개 맞았어요? 몇 개 맞았어요? 저희 지금 세 개. 세 개 성공. 네. 3번. 둘 중에 골라주시면 돼요. 네. 엔딩 요정 vs 도입부 요정. 엔딩 요정. 역시 엔딩 요정이죠. 엔딩. 저는 개인적으로 도입부지만 도입부지만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짠. 성공입니다. 오! 역시. 성공. 성공. 역시 아이브는 엔딩 요정을 더 뭔가 꽂혔나 봐요.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맞춘 팀이 태그. 네. 1인 1은 글자수 적은 걸로 하자. 글자수 적은 걸로 하자. 글자수 적은 거. 짧은 거. 막 받침도 하나 빠져있고. 아, 약간 다 적은 거. 다 좋아요. 어. 뭔진 모르겠는데. 좋아요, 좋아요, 언니. 그냥 말 이랬는데 완전 다른 거 아니야? 얘도. 가장 좋아하는 아이브 노래는? 블로 야오. 파이팅 해보자. 싸늘하다. 떨어지기 직전에 핸드폰과 나 자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나 자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당연히 핸드폰이지. 핸드폰 구한다. 아니 떨어뜨린다. 그래? 난 내가 입수인데. 왜 너가 입수야? 항상 망가지잖아 그럼. 내가 입수했다가 영원히 못 나오면 어떡해? 아니 입수. 아니 입수만. 아 그냥 입수만 하는 거야. 어 그럼 나 입수해볼래. 자, 나 그럼 매니저님 거한테 맡기게. 내 거. 매니저님 맡겼어요. 아 맡겼어? 준비선 좋은 여자. 아, 좋은 여자. 준비선 좋은 콘순이. 한번 문제 갈게요. 네. 아이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음식? 아 저는 약간 다 같이 먹을 때 고기 먹으니까 일단 고기를 써보자. 고기 가능성 있는 걸 써야 돼요. 고기. 고기로 하겠습니다. 맞을 것 같아 이거. 한 명 이제 아직 안 적었나 봐요. 이서 이사 고민 중. 한번 힌트 달라고 해주세요. 미트 미트. 네. 아이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브가 좋아하는 음식 치킨도 많이 먹고 하는데 미트 미트. 어, 언니들은 더 약간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트 미트. 처음 마음 그대로 써보고 있습니다. 짠! 치킨을 골랐습니다. 실패! 고기. 근데 말 얘네 완전 다른 거 아니야? 얘도. 땡!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 이것도 VS예요, 5번. 이것도 VS예요, 5번. 산 VS 바다. 산.
다른 멤버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네. 근데 또 다른 멤버도 다른 멤버 취향 고려해서. 맞아요. 전 바닥이긴 한데. 산 vs 바다. 이거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주어져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주관식은 제가 못했어. 짠. 산 vs 바다. 둘 다 좋은데 오늘은 뭔가 오늘 끌리는 걸 한번 써볼게요. 오! 정답! 6번은 들었을 때 가장 네. 기분 좋은 수식어는? 뭐 공주? 갓기? 뭐 이런 거 쓸 것 같은데 강아지 뭐 공주님 뭐 이런 것도 있고 팬들이 불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다 막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주. 공주. 프로 아이돌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너무 아닌가? 갓기 공주 둘 중에 있어요? 공주. 공주. 아, 너무 안 돼. 프로 아이돌 갓기 막 이런 거 있어서. 공주. 근데 뭔가 저희 팀에 공주즈라는 별명도 있고 하니까 애들도 서로 공주라고 저한테 자주 불러주기도 하니까 우리끼리 애칭 공주로 하겠어요. 공주로 해보겠습니다. 공주. 왜 때문에 공주였지? 아, 정말 우리 세 명 대단한 거. 공주. 우와 도시빈데? 산나무 산이고 우리 역시 청춘팀이야. 그쵸 청춘팀.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아. 역시 우린 청춘이야. 우와 진짜 예쁘죠. 다 네. 네. 고고. 네. 저희 케이블카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면서 다시 언제 풀고 좋아요. 밑에 내려서 결과 발표해 드릴게요. 네. 청춘팀 밑에서 퇴근하자. 좋아. 위로 하나 둘 셋. 청춘. 청춘. 하나. 하나 둘 셋. 청춘.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수식어는? 잠깐만요. 잠깐만. 수식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서로를 생각하면 해보자. 레이가 좋아할 것 같은 거. 레이의 수식어. 그 레이 우리 각자 가진 거 있잖아. 아!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유니크. 왜? 유니크.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은? 파랑! 블루! 뭐야? 뭐야? 넌 뭔데? 야! 빨간색! 빨간색이래요, 언니! 왜 블루예요? 바다 같죠? 시원한 바다. 아, 잠깐만, 나 이해 못했어. 아이브라고 생각하면 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희... 아니, 여름. 아, 여름? 네, 여름인데. 어떡해요. 아, 다시. 한 번만, 한 문제. 저희가 문제를 바꿀게요, 이번에는 겨울로. 겨울 타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은? 아, 근데 이거 맞을까? 하나, 둘, 셋. 흰색. 흰색. 와! 이걸 맞췄어!
겨울에 누구잖아. 이걸 맞췄어? 나 이거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다음에 있다. 7번 여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색은? 여름 하면 블루. 여름 하면 블루. 근데 여름은 블루죠. 다른 게 떠오르나? 빨강 아니면 여름은 블루. 파랑일 것 같은데. 파랑색. 오늘 옷도 파랑색이니까. 내 마음에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은? 저는 레드기는 한데 뭔가 막 바다도 있고 하니까 다른 멤버들이 블루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취향을 할 것인가? 멤버들한테 맞출 것인가? 오늘은 춤천까지 왔으니까 멤버들의 취향으로 써보겠어요. 블루! 블루? 블루! 난 레드지만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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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감사합니다. 바다를 생각했나봐, 역시. 이제 텔레파시가 다 접선이 됐어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드라마 제목은? 이거는 좀 완전 확고하게. 이거. 우영우? 우영우. 왜냐면 리즈가 아까 여기 오프닝 할 때 우영우에서 나왔던 대사를 했거든요. Kim to the lead to the zoo! 리즈가 이거 했을 것 같아요. 과연? 해봐요. 일단 드라마. Oh, to the young, to the oo. 가사. 저는 리즈 언니가 요즘 우영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언니한테 우영우 얘기하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드라마 제목은? 어! 나 있어! 어! 이 우리 아까! 어! 자 하나 둘 셋! 우트 영츠 우! 우트 영츠 우! 우트 영츠 우! 8번 텔레파시! 역시! 저는 이거 안 보는데도 알아요! 너희가 좋아하니까! 안트 더 유트 더 진! 킹트 더 레트 더 이! 킹트 더 가트 더 유! 하! 좋았어! 안트네 양트다 우! 걸크러쉬 vs 청량. 걸크러쉬 vs 청량. 전 청량. 왜냐면 저희가 청량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름이기도 하니까 청량! 저희가 청춘팀이니까 청량. 왜냐면 걸크러쉬는 우리가 했잖아 얘들아. 우리 해보고 싶은 컨셉이잖아. 짠! 근데 이건 100% 맞아요. 이거는 저희 100%예요. 이서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서야, 무슨 걸크러쉬야? 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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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 청춘은 청량이지. 지금 밖에만 봐도 너무 청량한데? 여기에 걸크러쉬란 없어. 뭔가 청량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언니들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으니까. 넷, 셋, 짠! 성공! 성공!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네. 저희 지금까지 총 여섯 문제 맞췄네요. 카운팅 보인다는데? 저 밑에 보여요. 저거! 대박! 저거다! 있어. 카운팅이 있어! 아 저기 뒤에 여기 세 명이 타 있다. 귀여워랑. 도와 도와 도와. 아 그런데 저기는 소통이 되네요. 뒤로 손을 들면 보일 거예요. 다 돌았다. 아 근데 저거 너무 트릭 쓰기 쉬운 거 아니에요? 완, 어 완전 그냥 말할 수 있잖아. 저 진짜 슬플 것 같아요. 저기가 너무 유리해. 왜 그러세요? 약간 그거 안 돼요, 선생님.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해보고 싶은 컨셉은 걸크러쉬 대 청량. 오케이. 자,
한다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 좀 단어만 오케이 좀 하나 둘 셋 정량! 정량! 아 그럴 수 있죠 아홉 번째 문제 실패 언니들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각을 할 거 그랬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참으며 두려운 내 맘을 감추고서 너를 찾았어 갈 거야 야, 너 가슴살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그럴 리가요 이거 안 쓰고요? 아 진짜 뭐하는 거야 혹시나 너에게 닿지 못하더라도 더 내가 좀 더 숨차더라 더 빨리 갈 테니 와 아, 퇴근각인데? 있지 않아 보인다 우리의 제발 우리의 퇴근길이 보인다 보인다 됐어 우리 퇴근이야 그래 퇴근하자 여러분 퇴근입니다 와 예쁘다 우리 사이 인상처럼 자라도 그가 와, 나 순간 나 1초 동안 숨 쉬는 법을 잊었어. 이쪽으로 와주세요. 거짓말. 두분 안녕 해주세요. 대근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데? 오늘을 생각해보자 아이브 대학교 방송반 제1회 MT 아 오늘 생각해보자요 지금 저희가 오늘 지난 5번 넘었었는데 이제 머지않아 보인다 우리의 제발 우리의 퇴근길이 보인다 보인다 하나 둘 셋 MT 열 번째 문제 성공 마지막만 넣은 거야? 11번째 문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것만 네 제발 닭가슴살 때 닭다리살 닭가슴살 때 닭다리살 예, 됐어 우리 퇴근이야 그래 퇴근하자 느낌 왔어 됐어 느낌 왔어 즐겁게 가는데 왔어 느낌이 진짜 자, 왔어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리 닭다리살 닭다리살 11번째 문제 실패! 너 닭가슴살 좋아해? 네 다리를 싫어해요 진짜? 다리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어 야 없어서 못 먹어 어떻게 해 저기 있다 제발요 제발요 아, 잠깐 우리 약간 반반이야 11 텔레파스의 결과는 돌아가서 발표를 해드릴 테니까
그동안에는 좀 풍경을 즐기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발 다 틀려라 얘들아. 제발 얘들아, 마음이 좀 어긋나라. 그래. 나는 사실 지금 느낌은 약간 우리가 더 못 맞췄을 것 같거든? 테테테 빨리. 아, 테테테. 언니 저 글씨 진짜 잘 쓰죠? 디보나 이름. 대박이다. 이건 좀 어른 글씨체 같다. 그쵸? 멋있는데? 나오이레이. 카누를 진짜 처음 타보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뭔가 오늘 근데 계속 뭔가 평소에 약간 가려고 생각을 못한 뭔가 곳에 다 간 것 같아요. 힐링 언니. 보이려나? 뭔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는 걸 거 아니야? 카누라 봐. 어, 빠이빠이. 안녕. 안녕. 야, 너네 몇 개 맞췄니? 너희 잘했어. 몇 개 맞췄어. 여러분. 여기 진짜 재밌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약간 시원할 때 오면은 더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대학생이 되면 아무래도 AMT. AMT 가야죠. 이건 못 맞출 것 같은데? 둘, 셋! AMT! 이거는 솔직히 약간 애매합니다. 이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거요? 근데 대학교의 꽃은 완전 이거 아닌가? 아니면 약간 캠퍼스 돌아다니기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뭔가 대학교는 요거인 느낌이에요.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엔터? 축제 이런 건가? 뭔가 아기 이서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아기 이서요? 아기 이서는 대학 잘 모를 텐데 아직 아기라서. 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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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제.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우와! 11 텔레파시 마지막 11번 문제. 11번 문제 드디어. 둘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닭가슴살 vs 닭다리살. 닭가슴살, 닭다리살. 오, 이거는 근데 진짜 쉬운데? 뭔가 당연히 언니들도 부드러운 닭다리살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먼저! 어? 아닌가? 아, 이건 무조건 닭다리살이죠. 부드러운 거를 즐겨보세요. 부드러워집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닭다리살!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닭가슴살 vs 닭다리살. 근데 전 최근에 닭가슴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는 닭다리살이었는데. 봤어. 아니 완전 가까이 앉아있던데? 텔레파시랑 안 통할 수 그러니까, 없는 소리야. 그니까! 우리 약간 그거야. 너무 우리 멀리 진짜 있어. 진짜 모르잖아. 맞아. 어떡해. 그래도 우린 최선을 다했어. 맞아요. 하루 타느라 고생하셨고요. 퇴근배 11 텔레파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아... 청춘이! 저희요! 청춘! 춘천은 청춘이죠! 지은! 지은! 퇴근합시다! 원하나요? 네! 네! 자, 우리 청춘 일곱 개! 아니야, 원희 언니는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했어. 그러면 NT
우리는 항상 이거를 많이 얘기했으니까. 성공! 성공! 텔레파시 성공입니다! 쟤 들리나? 이서야! 들리니? 잘했어. 여기는 아까 전에 나오는 진짜. 짠! 전 닭다리살을 골랐습니다. 결과는 성공입니다. 성공! 저희 엄청 많이 맞췄는데요? 먼저 저희 낭만팀은 6개. 오, 많이 맞췄네. 6개. 청춘팀은 8개로 청춘팀이 승리했습니다. 8개로 청춘팀이 승리했습니다. 이럴 수가. 가자. 아! 얘들아, 왜 이렇게 잘 맞추니? 유진아, 레이야! 어쩔 수 없지, 우리 야경 보러 가자. 가자. 갑시다. Let's go. 씁쓸하구만. 다리 이거가니 서둘러져.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와버렸네요. 와, 근데 진짜 기분이 좋아. 상상보다 근데. 너무 야경 예뻐가지고. 너무 야경 예뻐가지고. 오길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기분이 좋아요. 최근 북불벽이 적지만 어떠세요? 아니 근데 진짜 오면서는 뭔가 우리가 졌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울했어 약간. 이걸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아. 응, 근데 진짜 너무 예뻐. 이 자리가 언제쯤 찾아와서 이렇게 보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보이시는 다리는 춘천대교예요. 춘천대교. 네. 춘천이 또 야경이 예쁜 곳으로 유명해가지고 이곳 카페에서는 바로 야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좋아하시는 디저트랑 음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맛있겠다. 대박, 너무 맛있겠다. 와우. 오 마이 갓. 맛있겠다. 오레오, 오레오, 짜자자빠바. 어, 아,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이거.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딱 봐도. 여러분, 여기 오면 인절미 라떼 드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우리 지금 벌칙 받는 거 맞아? 누구도 벌칙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가을이야. 어! 가을벽에서 벌칙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놀아야 뭐예요, 되죠? 그러면? 뭐랄까, 럭키요? 좀 포장해보자, 우리 좀 행복하게. 야경. 포상, 아, 포상으로 가자. 포상으로 가자. 포상 야근. 야근? 야근 빼, 야근 빼. 포상 야경. 포상 야경으로 갑시다. 행복하게. 벌칙이 아니다, 이거. 벌칙인데? 벌칙이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이럴 때 또 쓸 거. 이럴 때 또 셀카 한 장 남겨줘야지, 나방검. 이럴 때 또 셀카 한 장 남겨줘야지, 나방검. 아니, 저 순천대교 나오기 어떻게 찍을 수 없나? 어, 반대, 어디 있어, 순천대교? 반대쪽이에요. 나도 인절미 라떼와 함께. 아, 우리 오른이니까. 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애들아 부럽지? 부럽지? 너는 야경도 못 보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어딨니? 어딨니? 지금 어디가 어디쯤 가고 있어? 이 원영, 원영, 이서, 이서, 리즈, 리즈. 너네 정말 잘 맞는구나. 우리도 나쁘지 않았는데
너희가 정말 잘 맞는구나. 너희 좀 많이 틀리신 분이 할 만 아닌 것 같아. 우린 너무 퓨어했어. 우리 둘이 좀 많이 틀렸다, 그치? 솔직히 나는 다 인정. 맞춰줬어. 맞아. 미안해요. 언니 지금이라도 그래. 먼저 가실래요? 너희는 나중에 한번 따로 와서 꼭 이렇게 즐겨봐, 야경. 근데 오늘 코스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요. 진짜 여행. 진짜. 진짜. 카노 진짜 재밌거든요. 맞아, 맞아. 시간대도 우리가 선정을 잘했어. 맞아. 7시쯤에 강을 해가 저물고 해가 지고 딱 여기 와서 야경을 보면서.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 코스로 추천하면 딱인데? 진짜? 그러니까. 거리도 다 가까워. 여러분, 좋아합니다. 딱이네. 아! 얘들아! 오늘 돌박이일 첫 게스트였는데 네. 어떠셨어요? 와, 저희가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새롭고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약간 구성이 알차가지고 진짜 알차 진짜. 하루가 진짜 길고 진해요 뭔가 내용이 액기스만 지금 농축 액기는 진해요 힘들게 즐겼다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복불복 정신 잘 배우셨나요? 아 그럼요 너무너무 깨우쳤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불복은 처음 해보거든요 맞아 이렇게 실질적인 진짜 버라이어티 예능은 처음이었어요 재밌어 신선했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예능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혹시 나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때는 약간 테마를 바꿔서 힐링 여행 불박일 말고 뭐라 해야 돼? 뭐 삼시세끼처럼 삼시세끼 아이돌 새끼 뭐 약간 이렇게 괜찮네 평화롭게 죄송한데 어감이 약간 아이돌 새끼 문제 삼지 마요 어떻게 우리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좀 친해진 느낌이네요 맞아요 드론들이랑 가까워진 느낌이야 몰라 합해야지 실수? 감독님 우리 또 빨강색이에요 우리 또 빨강색이야 맞다 돌박이 선생님들 선생님들 돌박이 I forgot that you existed Kill me, but it didn't. Oh. So peaceful and quiet. It isn't love, it isn't hate, it's just indifference. 앞으로 계속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이브 1회 게스트로 계속 저는 너무 당연하죠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왜 혼자 외로워요? 너무 좋아서? 멈췄는데? 뭐든 저는 처음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다음 컴백 때도 또 나온대요 저희요? 네네 저희가 다음 컴백 한 내년쯤에 할 것 같아요 내년 말에 겨울에 추울 때 아 근데 혹한기로요 혹한기요? 혹한기요? 아 유진아 말 한번 가을이 낫겠지? 가을에 생일 때 우리 생일이 많잖아 아 네. 생일 특집으로다가 오 좋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잘